친구들 안녕! 카트 언니예요. 리본 언니예요. 리본 언니 밥 먹고 왔나요? 네. 배가 부른가요? 네, 목소리가 좀 컸나요? 네. 우리 친구들은 지금 이 화면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나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뭐 하는지 참 궁금해요. 카트 언니, 우리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어제 먹은 밥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리본 언니랑 함께했던 하박국 아저씨의 감사나무 만들기를 했잖아요. 맞아요. 감사나무 만들기 했는데 네.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감사하는 사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커튼이 혹시 문둥병 아세요? 문둥병이요? 사실 내가 그 문둥병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지만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엄청 무서운 병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 문둥병은요, 감각이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아픈 줄도 모르고요. 심지어 손가락이 부러져도 막 몸이 썩어도 아픈 줄을 모른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의사가 고쳐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옮길까봐 가족들과 떨어져서 성 밖에 문둥병 환자들끼리 동굴 같은 곳에서 지내야만 했대요. 너무 병에 걸린 사람은 병에 걸린 것도 슬플 텐데 또 멀리 떨어져 있으려니까 가족들하고 떨어져 있으려니까 그것도 너무 슬플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문둥병 환자들이 10명이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로 가시는 길에 이 문둥병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이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큰 소리로 외쳤대요. 어떻게 문둥병 환자들이 용기가 있네요.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소리를 지르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용기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너 병 나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돼요. 그랬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기 의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잖아요. 맞다. 그러니까 그걸 문둥병자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용기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라고 했으니까 가고 있는 도중에 문둥병이 낫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괜찮아. 너무 신기하다. 몸의 감각이 돌아오고요. 막 썩은 부분이 다시 나아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룰루랄라 신나면서 와 집으로 가자. 나 병 다 나았다. 막 집에 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가족들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10명 중에 딱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의 병 고쳐주신 것을 감사했대요. 어떻게 10명을 고쳐주셨는데 한 명만 나왔대요? 그러면 나머지 9명은 어디 갔죠? 집에 갔구나. 근데 그 사람 한 명은 왜 예수님한테 갔대요? 예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감사하기 예수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가는 구원의 기쁨까지 선물로 주셨대요. 와, 아니 병 나았던 10명 중에 9명들은 그냥 집에 가서 그냥 자기네 가족들하고만 살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까지 안내해 주셨다는 맞아요. 와, 그러면 그 사람 대박이다. 바로 이 감사는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군요 언니. 그러고 보니까 저도 감사한 일이 많은데 말로 표현 안 하고 그냥 혼자 아싸 좋다 막 이렇게 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나무를 만들었는데 네. 오늘은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린 것처럼 감사 열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언니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우리 감사 열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좋아요. 자, 감사 열매를 만들려면 우선 색종이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미리 잘라왔어요. 와우. 기다랄게. 이런 긴 종이가 있네요. 우리 친구들도 색종이 있죠? 이렇게 한번 잘라봐서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색 이파리로 이렇게. 이게 이파리군요? 네. 열매가 이파리. 맺으면 그 위에 꽂은 이파리 맞네요. 네. 네. 자, 먼저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볼 거예요. 가족들과 함께 네. 한 가지씩 감사하는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건강하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리본 언니는 건강하고 감사하구나. 저도 건강하고 감사해요. 저는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할래요. 맞아요. 저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는요 오늘 유치원에 잘 갔다 온 것 감사해요. 유치원에 잘 갔다 온 거 감사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함을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썼어요. 자, 이렇게 구멍을 위아래로 뚫어주세요. 자, 이렇게 위아래로 구멍을 뚫고 실을 먼저 실을 여기에 붙여줄 거예요. 여기 구멍에 넣어요? 네, 구멍에 실을 넣어서. 구멍에 실을 넣어서. 떨어지지 않게 테이프로 붙여주세요. 못 구는 게 아니고 테이프로 붙여요? 네. 자,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길게 붙여요. 얘를 또 요 구멍에 통과시켜줄 거예요. 와, 언니. 이렇게 하면 열매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죠? 나뭇잎. 나뭇잎이 있어야 싱그러워 보이죠? 자, 요렇게 줄을 당기면 요렇게 U자 모양으로 될 거예요. 와, 언니.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여기 끝에를 매듭을 지어서 구멍에 빠져나가지 않게 해주세요. 매듭 짓는 거 어려우면 어른들께 부탁해보세요. 저도 어려워요. 자, 이렇게 매듭. 와, 언니 이렇게 묶었어요. 네. 자,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여기 있는 색종이를 하나씩 옆으로 펼칠 거예요. 와, 펼치니까 넓어지면서 커지면서 감사가 하나씩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예쁜 열매가 완성이 돼요. 와, 언니 너무 예뻐요. 마치 감사 열매 완성. 감 같기도 하고 호박 같기도 하고 귤 같기도 하고. 와,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니까 돌아가기도 해요. 예쁘다. 네. 이렇게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도 감사로 인해서 감동하시고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리본 언니도 이렇게 매일매일 감사한 열매를 생각하고 감사한 일들을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무슨 일에 감사함이 있었을까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께 감동하는 일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자기 전에 나 오늘 뭔 감사가 있었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도 정말 신나게 지낸 다음에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리본 언니도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네. 네,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 감사해.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안아주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 거죠? 하면서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씀을 여기에다 또 붙일 거예요 지금.
네. 오, 예뻐. 굿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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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즈.